여기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오늘 좀 걸었더니 힘드네. 몇 달 전에 올렸던 방인데요. 한 두세 달 됐나? 이제 그때까지 방에 안 나간 게 아니고 계약이 됐다가 또 그 세입자가 갑자기 방을 뺐대요. 뭐 사실 이쪽이 원룸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갑자기 옮기게 되거나 뭐 지방으로 다시 가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방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이 다시 나와서 예전 영상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또 여기 오늘 또 이쪽 근처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온 김에 왔어요. 옵션은 다 있고요. 연식은 보다시피 신축급은 아니에요. 신축급은 아니고 연식은 좀 있지만 넓습니다. 연식이 있으니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500에 55만원, 1000에 50만원 선으로 거의 나오고요. 거기서 가끔 이제 조금 1, 2만원 정도 깎일 때가 있고, 근데 사모님이 요번에는 그래도 성격이 좋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방이 계약이 안 돼도 월세를 계속 받죠. 계약한 이제 중도퇴실한 사람한테. 근데 좀 그게 미안하니까 빨리 좀 빼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증금 2000에 40까지도 해주겠다고 그러시네요. 2000에 40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 길이가 여기서 저기까지가 5m, 보이네? 5m 10이 넘어요. 5m 10이 넘고. 아, 잠깐만. 아, 여기는 싱크대가 여기 있으니까, 싱크대 여기서부터 재봐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은 일반 요즘 원룸에 비하면 많이 커요. 많이 크고, 창을 보면 좀 연식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가 3층이에요. 3층이라서 앞에 건물은 있지만 해당 층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쪽이 동향이고 저쪽 창이 있는 쪽이 북향입니다. 그래서 동향하고 북향 쪽에 창이 양착으로 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1000에 50으로도 이 신림 여기가 5동이에요. 롯데백화점하고 신림역 사이입니다. 롯데백화점 쪽이나 보라매 병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기가 이제 나산 스위트 건물입니다. 롯데백화점 있는 바로 그 옆이, 이제 이 옆이 이제 또 어딘지 알 거예요. 이쪽에 사신 분들은. 그래서 위치는 이쪽이라서 이쪽 동네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넓이면 많이 괜찮아요. 괜찮은 편입니다. 자, 화장실. 화장실에 창문은 없어요. 화장실에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내부 화장실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그래서 건물 연식에 비해서는 아주 깔끔합니다. 바닥이나. 그래서 1000에 50으로도 괜찮고 2000에 40으로는 저는 아주 A급으로 봅니다. 2000에 45여도 괜찮은 거거든요. 1000에 50도 괜찮은 거라서 1000에 50으로도 넓이가 커서 아주 괜찮은데 2000에 40이면 아주 땡큐. 땡큐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여기는 제가 지도로 대충 어딘지 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